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랜만에 지구과학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스튜디오 강의로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지구과학원의 가장 마지막 단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거예요. 가장 마지막 단원은 바로 이제 외부 은하와 우주 팽창이라고 하는 단원으로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별, 그 다음에 행성, 특히 이제 행성에서 생명체가 살수 있냐, 또 별에서 별이 태어나고 죽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주로 알아봤었다고 하면,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외부 은하라고 하는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다른 은하들을 통해서 우주에 대해서, 우주의 탄생, 그리고 현재 우주, 그다음에 앞으로의 우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알아보는 단원이 바로 여기 외부 은하와 우주 팽창에 대한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혀 경험할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현실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비현실적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흥미있어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으니까 여기는 좀 이제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어디 할 거냐?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130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130쪽. 자, 130쪽에 이제 첫 단원 나오죠? 바로 이제 외부 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외부 은하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은하라는 게 뭐냐? 라고 하면은 은하는 수천억 개의 별, 그 다음에 성감물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감물질? 그게 뭐지? 하시는 분들 위해서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들로서 우리가 이제 성운이라고 부르는 게 대표적인 성감물질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하나의 거대한 중력에 이끌려서 이렇게 뭉쳐져 있는 애들을 우리가 은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만 해도 별이 뭐 천억 개 정도 뭉쳐져 있고, 뭐 그렇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은하인데, 여기서 외부 은하래요, 외부. 그럼 외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깥 외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바깥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할 텐데, 바로 우리 은하 바깥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은하보다 밖에 있는 은하들을 우리가 외부 은하라고 부릅니다. 자, 이 외부 은하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맨 처음에는 망원경으로 봐도 굉장히 뿌옇게 보였어요. 그래서 마치 성운처럼 보였었거든요, 성운.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성운인 줄 알았다가, 망원경 기술이 발달하면서부터, 아, 얘가 성운이 아니라 수천억 개의 별이 모여있는 은하라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밝혀내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외부 은하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요 외부 은하를, 얘기한 거는 바로 이제 그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걔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외부 은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외부 은하에서 가장 쉬운 것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이고요. 바로 허블의 은하 분류예요. 자, 은하를 일단은 나눠 볼 건데, 은하를 나눠 볼 건데, 요거를 한 사람이 바로 이제 허블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허블이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그래요. 맞아요. 1학년 때, 여러분들 1학년 때 통합과학에서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허블 법칙이라는 거를 밝혀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허블 법칙을 발견한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은하도 분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보게 될 건데, 이 허블의 은하 분류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게 가시광선으로 본 거예요. 가시광선. 우리가 이제 가시광이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빛. 지금 여러분들 쟤 보이시잖아요? 그쵸? 제 모습 보는. 요게 이제 바로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빛인데, 이 가시광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즉, 뭐냐? 이 가시광으로 분류를 했다는 거는 순전히 보이는 모양만 가지고 분류를 했다는 거. 여러분들 요거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보이는 모양만 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모양만 가지고 분류를 했다는 거는 다른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쵸? 다른 특성을 고려를 안 했어요. 그러면 얘가 다른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모양만 가지고 분류를 하다 보니까 특성을 고려를 안한 거예요. 특성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은하가 저 은하로 뭐 변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은하가 좀 더 뭐 나은 다른 애들보다 뭐 늦게 태어났다 일찍 태어났다 뭐 이런 것들이나 그런 다른 특성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 요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허블의 은하 분류를 했을 때 몇 가지로 나누는지 우리가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은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은하는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생긴 은하예요. 네, 동그랗게 생긴 은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동글동글하게 생긴 은하들이 있는데요. 이런 은하 모양만 보시면 무슨 모양입니까? 그렇죠. 타원 모양이죠. 타원 모양. 그래서 얘를 우리가 타원 은하라고 불러요. 타원 은하. 자, 그래서 이제 모양이 타원인데 당연히 여러분들 좀 더 찌그러진 타원이 있을 거고 좀 더 동글동글한 타원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또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분류하냐? 일단 타원은 영어로 E가 붙습니다. E. 그래서 이 타원 은하를 우리가 영어로 표기할 때는 E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는데 이 타원 은하를 우리가 여기 조금 더 동글동글하게 생긴 은하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납작하게 생긴 은하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형태의 은하에 따라서 이름을 조금씩 다르게 붙이는데 가장 동글동글한 거를 이 제로라고 불러요. 이 제로. 그래서 숫자가 작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장 납작한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7. E7 이렇게 부르고 중간 정도 그러면 E1, E2, E3 뭐 이렇게 있겠죠? 네, 중간 정도로 그냥 놓을게요. E4.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첫 번째 분류가 바로 타원 은하입니다. 타원 은하.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타원 은하가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잘 보셔야 될 게 색깔이에요, 색깔. 자, 제가 노란색으로 지금 칠했죠, 노란색. 자, 여기는 노란색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빨간 경우도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계열의 색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얘들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색깔이 왜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자 그래서 첫 번째 분류는 어쨌든 이렇게 타원 은하입니다 타원 은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류는 바로 나선 은하라고 부르는 애들이에요 자, 나선. 나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나선은 이렇게 꼬인 모양, 이렇게 휘어져서 마치 태풍처럼 생긴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태풍. 태풍이 전형적으로 이제 나선 형태에 좀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마치 태풍같이 생긴 은하들을 우리가 나선 은하라고 불러요. 이 나선 은하는 영어로 스파이럴이라고 해서 S자를 씁니다. S. 자, 그러면 이 나선 은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겼냐를 볼 건데, 이 나선 은하는 종류가 두 가지로 우리가 또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어떻길래 그러냐. 나선 은하는 기본적으로 태풍처럼 꼬여있는 거는 똑같은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가운데가 중요한데, 아유, 이거 색깔을 좀 구분해야죠, 참. 죄송합니다. 다시 그릴게요. 자, 지워주고. 자, 가운데가 이렇게 이제 노란색 계열로 해서, 이렇게 동그란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우리가 이제 또 은하가 생기는데 요렇게 생긴 형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그리고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파란색으로 그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나선 모양을 우리가 결정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파란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를 나선팔이라고 부릅니다. 나선팔. 나선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중심부라고 우리가 이제 불러주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나선 은하를 보니까 이렇게 생긴 은하가 있어요.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또 하나는 가운데가 이렇게 생기네요. 동그랗지가 않네요. 자, 동그랗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생기고 여기서 은하가 이렇게 생겨서 들어가는 은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지금 나선팔이 있는 건 똑같습니다. 나선팔이 있는 건 똑같은데 가운데가 동그라냐 안 동그라냐 길쭉하게 생기냐의 차이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렇게 생긴 동그랗게 생긴 은하 나선 은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를 정상 나선 은하라고 불러요.
가운데가 동그랗다고 해서 정상나선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부르냐면 가운데가 막대 모양이다라고 해서 막대나선은하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원래 나선은하는 얘예요. 근데 가운데가 막대기 모양인 애가 추가로 등장을 해서 이렇게 막대나선이라고 불렀는데 이 막대를 영어로 우리가 브랜치라고 부르거든요. 브랜치. 그래서 SB라고 해놨습니다. SB 영어로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나선은하와 막대나선은하를 구분을 할 때 얘네들도 이 타원은하처럼 동그란 모양. 여기는 어떠냐? 나선팔. 죄송합니다. 나선팔이 얼마나 꼬여있냐를 가지고 또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자, 어떠냐? 여기서 나선팔이 이걸 좀 그릴게요. 일단 자, 나선팔이 이제 어떻게 되냐? 정상나선은하랑 막대나선은하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자, 여기서 더 얘보다 더 심하게 꼬여있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해서 더 많이 꼬여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꼬여 있는 경우들도 있고 여기처럼 좀 거의 안 꼬이는 형태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더 꼬였냐 덜 꼬였냐를 가지고 또 이제 약간씩의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더 꼬인 경우를 우리가 A라고 써요. 그래서 여기는 SA형, SB형, SC형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겠죠. 그러면 SB, A형, SB, B형, 그 다음에 SB, C형 이렇게 이제 나눠서 부른다는 거. 그래서 막대나선은하, 정상나선은하가 이렇게 생겨요. 됐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요 교재 잘 보시면은 요 사이에도 하나가 뭐가 있죠? S0라고, 그쵸? S0라는 애는 렌즈형 은하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배우지 않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봐야 되겠죠? 자, 세 번째 거는 요런 모양이 아니라 그냥 자기네 맘대로 생긴 은하가 있어요. 자기네 맘대로 생긴 은하. 자, 이렇게 자기네 맘대로 생긴 은하는 딱히 규칙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우리가 불규칙 은하라고 부릅니다. 불규칙. 그래서 별도의 규칙성이 없이 나오는 은하고요. 이렇게 이제 불규칙 은하는 우리가 영어로는 IRR 이렇게 부릅니다. IRR이 뭐냐고요? 이레귤러라는 뜻입니다. 이레귤러.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이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은하를 우리가 이제 불규칙 은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으로 봤을 때 크게 보시면 네 개죠? 타원은하, 정상나선, 막대나선, 불규칙.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네 가지 중에서 그러면 우리 은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 은하는 이 넷 중에서 여기에 속합니다. 막대나선 은하요. 그래서 우리 은하는 막대나선 은하 안에 쏙하고 들어가 있는 걸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궁금할 수 있죠. 얘네들은 어쨌든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은하는 밖에서 못 보죠. 근데 어떻게 알아냈냐고요? 그건 지투에 나와요. 네, 그래서 지투에서 우리 은하가 왜 막대나서 은한지를 지투에서 파악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여러분들 배우시게 되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은하는 여기에 속하고 우리랑 아주 가까운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드로메다 은하가 바로 이 정상나선 은하예요. 안드로메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남반구 호주나 뭐 이런 데 가시면은 남반구에서 또 잘 보이는 은하가 마젤란 은하라고 있어요. 우리 은하랑 매우 가깝습니다. 이 마젤란 은하는 여기에 속해요. 불규칙 은하.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같이 체크를 하시면 되고 타원 은하는 우리 은하랑 가까운 게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에 131쪽에도 써놨지만 NGC447이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에 타원 은하에 좀 들어가는 은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모양만 가지고 이렇게 은하를 분류를 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모양을 여러분들 아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보는 색깔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색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타원 은하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계열로 했습니다. 불규칙 은하는 파란색으로 그렸죠. 나선 은하 어떻습니까? 가운데는 노란색으로 그리고 나선팔 부분은 파란색으로 그리신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건데 대체 왜 이렇게 다르게 그렸냐라고 하면 요 색깔이 바로
이 부분을 구성하는 별들의 주요 색깔인 거예요. 별들의 주요 색. 자, 여러분들 별의 색깔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별의 색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결국엔 별의 표면 온도나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보기 쉬운 게 HR도라고 하는 애였죠? 이렇게 했을 때 이쪽이 이제 가로축의 표면 온도였고, 그쵸? 표면 좀 빼겠습니다. 표면 온도가 일로 갈수록 높은데 이쪽이 파란색, 그쵸? 이쪽은 빨간색 계열이었어요. 그래서 파란색, 흰색, 그 다음에 주황색, 노란색, 빨간색, 아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였는데, 자 보세요. 얘는 주결성입니다. 주결성. 자 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 외부 은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여기 있는 어두운 색의 별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렇죠. 밝기가 낮으니 이 어두운 별들은 안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 은하 볼 때 어느 정도 선에서 여기 있는 별들은 안 보인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것만 보이냐? 이렇게 우리가 은하를 봤을 때 밝은 별들만 보인다는 거죠. 밝은 별들. 자, 그럼 밝은 별들을 보니까 지금 주계열성 같은 경우에는 매우 온도가 높은 애들이 지금 박네요. 그렇죠? 온도가 높은, 즉 여기는 파란색 계열이죠? 파란색은 일반적으로 주계열성 상태인 거예요. 파란색은 주계열성. 백색에서는 뭐 여기 있으니까 보이지도 않겠네요. 그러면 여기 노란색이나 빨간색 별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똑똑하시니까 여기 노란색이나 빨간색은 바로 여기에 있는 별들인 거죠. 여기 있는 별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적색거성. 그리고 초거성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 은하를 볼 때는 얘네들이 보이는 거예요. 얘네들. 자 그럼 보세요. 파란색 별은 주계열성, 빨간색 계열은 적색거성, 초거성입니다. 누가 더 나이가 많을까요? 그렇죠. 얘네들이 나이가 많죠. 얘네들. 적색거성, 초거성 쪽이 나이가 많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자, 그거를 이제 여기다 적용시키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타원 은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타원 은하는 노란색에서 빨간색 계열의 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구성하는 별들의 나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를 구성하는 별들의 나이가 좀 많은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원 은하는 늙은 별들이 많습니다. 타원 은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늙은 별들이 많고요. 정상나선 은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나선 은하는 두 개로 갈리네요. 그쵸? 가운데 쪽은 노란색인 거 보니까 요 가운데 쪽은 나이가 많은 애들이 있는 거고, 나선팔 쪽은 어때요? 나선팔 쪽은 나이가 적은 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선 은하는 늙은 별이랑 젊은 별이 섞여서 보이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불규칙 은하는 쉽게 감이 오시죠? 불규칙 은하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나이가, 그렇죠, 적은 별들이 많겠죠. 그래서 불규칙 은하 쪽은 젊은 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별들의 나이를 어느 정도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여기 불규칙 은하 쪽은 새롭게 태어나는 별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새롭게 태어나는 별이 많다는 거 무슨 의미입니까? 이쪽에 성운이 많다는 거죠. 성운이 많다. 뭐가 많다? 바로 성감물질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규칙 은하 같은 경우에는 성감물질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선 은하 어떨까요? 얘는 나이가 많으니까 여기는 새로운 별이 잘 안 태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성감물질도 적어요. 얘는 성감물질 많겠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성감물질이 별로 없겠죠? 네, 그래서 성감물질 적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이 포인트예요. 이 각 은하들에서 늙은 별, 젊은 별이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성감물질은 누가 더 많은지, 요거 여러분들 구분하시는 게 여기 단원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비교를 하시면 되고, 다만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 은하들의 모양이 특성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라고 하면은 여기가 늙은 별들이 많다 그래서 얘가 오래된 은하는 아니라는 겁니다. 얘는 젊은 은하가 아니에요. 그냥 이런 별들이 많은 것뿐이에요.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여기 성가물질 많다고 했잖아요. 이미 별들이 죽은 다음에 그 성운에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나이가 많은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은하의 모양만 가지고는 여러분들 나이, 은하가 누가 더 나이가 많은지 셀수 없고요. 또더 중요한 거, 여기서 여기로 뭐 진화한다, 여기서 여기로 진화한다 이런 말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전 모양만 가지고 이렇게 분류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고, 또한 가지 가시광선으로만 봤다는 것도 체크해 주셔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 가시광선 말고 적외선, 자외선, X선 또는 전파로 봤을 때는 다른 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거기까지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외부 은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허블의 은하 분류는 가시광선으로만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모양만 가지고 분류를 했음에도 어느 정도 별의 구성이 좀 달랐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두세요. 어쨌든 타원, 그 다음에 나선 은하의 중심부, 여기는 나이가 많은 별들이 많고, 나선팔, 나선 은하의 나선팔하고, 그 다음에 불규칙 은하 쪽은 젊은 별들이 많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뒷내용은 조금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